5, 4, 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동 구마을 1지구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2019년 4월 말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촬영해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 현장을 멀리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치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교육 1번지? 강남 8학군? 사실 대치동의 대치는 클 대자에 언덕 치자를 사용하여 큰 언덕을 뜻합니다. 이 말은 옛날부터 이 동네에 큰 언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곧 나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는 오래전부터 길이 복잡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한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보여드립니다. 작년에 촬영했던 대치동 재건축지구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대치프루지오 서밋 아파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게 아직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실제로 아파트에 큰 틀이 잡히고 층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실감 날 것 같네요. 평탄화 작업을 마친 구마을의 모습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와야
이곳은 대치 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구마을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네요. 이곳은 서울 아카데미입니다. 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치동 주민들의 하체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통곡의 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워낙 계단 폭이 넓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서울 아카데미 쪽에 폭이 좁은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580년대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입주했네요. 580년대는 은행나무 바로 뒤부터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은 세 지구로 나눠져 2020년 현재 1, 2지구는 공사 진행 중이며 3지구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